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파이럴 캐츠 타샤 또라미입니다. 안녕. 오늘은 스매님이 추천한 주제예요. 아재력 테스트. 모바일 게임인데 아재 그림 퀴즈라는 건데 무슨 게임인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솔직히 신매님 추천하긴 했는데 나랑 도레미는 아재랑 너무 거리가 그건 그렇죠. 요즘 아이들이 쓰는 단어가 더 친숙해요. 아무튼 오늘 신매님과 함께 아재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플랜 B로 가시죠. 플랜 B! 우리 네. 플랜 B가 있었어? 현실 속에서 하기 힘든 애니 속 행동 월드컵이 있고요. 오! 그거 좋을 것 같아. 현실 속 애니 월드컵 하죠. 애니 속 행동이라는 게 약간 애니메이션에서 뭐 예를 들면은 니코니코니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막 흑염룡이 내 안에 있다 막 이런 거 있죠. 유명한 밈 같은 거를 직접 따라 했을 때 아 이거는 좀 힘들다 싶은 것들의 월드컵입니다. 네, 이거 랑카 노래 중에 유명한 거 있잖아. 도레미 그거 알아요? 어떤? 냥냥냥냥 니하오냥 고저스 델리셔스 데카르차. 이거를 내 앞에서 늘 하는 친구가 난 있었어. 율동을 이렇게 냥냥냥냥 아니야 귀엽게 하지마. 아 얘는 아니에요 참고로. 뭐야 이거를 데카르차 하면서 마지막에 착 하는데 그 명동에 아니 그건 못해. 일단은 한 번씩 해봐야겠죠? 나루토 달래기 타샤님이 해보시겠습니다. 전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저기가 하나 사세요. 야! 이런 게 나루토 달리기. 그 다음 거는 아니 왜 나야? 아니 왜 나는 와 이런 거 시켜? 얘는 막 이쁜 거 귀여운 거 시켜요? 어, 그럼 이거 하세요. 자 키랏! 윙크가 빠졌습니다. 키랏! 오! 타샤님 뭐가 더 힘들었어요? 키랏이 더 힘든 거 같아요 확실히. 아 그래요? 어 나루토 근데 달리기는 이것도 힘들 것 같은데? 아니 명동에서 한다고 생각하면은 뭐가 더 창피할 것 같아요? 아 키랏이 창피하죠. 알겠습니다. 도레미님? 키랏! 난 할 수 있는데? 얘는 정말 대단한 거 같아. 키랏! 아, 키랏! 키랏! 16강 두 번째. 아 근데 이거 있잖아요 해민이한테 되게 좀 생활화된 월드컵인 게 실생활에서 이런 거를 가끔 해요. 무리 무리 나는 종종 하는데. 아무튼 옆에는 안 돼. 아 이건 진짜 찐이다. 이거 안 돼.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자 그러면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 안 되는 자 도레미님 해보자. 아니 도레미님 근데 하잖아요. 아니 이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미친놈이 이거를 안 돼. 아... 무리. 아 진짜 무리다 이거. 아 진짜 정말 이거 아 진짜 아니다. 아 이거 좀 쉬운 거 같다. 아니면 여주인공 포즈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또? 이거요? 이거는 그냥 허공을 쳐다봐야지. 뭐 인마 눈치껏 빨리 해. 아니 저는 이미 눈치가 안 가려나잖아요. 빨리 가려내봐. 어 가려남. 아니 이미 틀렸잖아 피지컬이. 자 그럼 두 번째는 고맨. 이건 신메님한테 해라. 고맨? 알았다 용서할게. 사실... 다시 한 번만 해봐. 아니야. 이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고맨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고맨으로 좀 둘 다 약하긴 해요. 아 이거 세다. 보통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쇼가 나이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요. 지금 애니메이션 몇 편 봤어요? 쇼가 나이나는요. 여자 캐릭터들이 많이 하거든요. 남자 캐릭터들은 많이 하는데? 니는 남자애들 나오는 말을 많이 보는 거야. 쇼가 나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바로 타샤님의 대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오! 빨리 해! 안 돼요. 한쪽 눈 감아야 돼요. 응징 같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꺾어야 돼. 아, 고개 꺾으라고! 씨!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레미 아 뭐야 왜 나한테 와요! 숱달린 조개의 솜씨를 보겠습니다. 나 숱달되지 않았어! 얼른 해보시죠. 괜찮아요. 더 이상 못 시키겠다. 이건 대지옥이다. 아 이게 한때 인기 있었던 악몽의 니코니코니 타샤님의 니코니코니 보고 가죠. 네 저는 안 쪽팔립니다 이거는. 니코니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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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할 수 있어요. 저 언니가 했는데 동생도 한번 해야지. 뭐예요 저? 니코니코니 한번 하죠. 니코니코니코니 잘하네. 니코니코니가 대보다는 쉽다. 둘 다 안 힘든데 어떻게 해야지? 식빵 물고 등교가 훨씬 이상할 것 같아요 현실에서 한다면? 아, 식빵을 물고 뛴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죠. 그래야 식빵 물고로 갑시다. 아! 손 모으고 항변하기. 가련하고 똑똑한데 소심한 여자 캐릭터가 이렇게 하더라. 맞아 옆에 맞아. 옆에 거는 어깨 우스. 도레미님 한번 보여주세요. 어깨 어떠... 하면 또 도레미님 아니에요. 아 어깨. 아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다리 딱 모으고 대사까지 해주세요. 뭐라고요? 가슴에 손 모으고 항변하기. 가슴에 손 모으고 항변하기! 이렇게 해야 돼요.
쪽도 훨씬 힘들어. 빨리 지나가야지. 어렵다. 네. 어. 근데 이거 미친놈 아니면 이거 누가 해? 풍 삐졌어. 두 번째 거는 뒷짐진 채로 오니짱. 와 저거 세다. 와. 어, 근데 사실 전자는 뭔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보시죠. 풍 삐졌어. 자세님이 쓰시는 거구나. 남자친구를 하기 전 시절에는요 전 잘했어요. 아, 빨리 해보세요. 삐졌어. 닥쳐! 선생님 오니짱 해주세요. 꼭 한 발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응.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오니짱. 아 그렇다. 저 이거 오니짱 잠깐 전체 캠으로 주세요. 이거예요. 서 있다가 이렇게 다가와. 그 다음에 도레미 말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다음에 득짐을 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하시면. 이렇게. 그러면 오 왔어. 안 갈게. 어 이런 거지. 오니짱은 왔습니다. 별로 투표를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니짱 세다. 오늘 진짜 어지러지잖아요. 그러면 도레미님 현실 따위 시시에 먼저 가죠. 그거 누워서 해야 되잖아요. 누웠다 생각하고 하세요. 아 현실 따위 시시에. 현실 따위 시시에도 좀 많이 미치긴 했다. 애송이들로 가. 애송이들 자신의 이름 부르기? 본인은 그런 거 싫어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세다. 아무튼 오렌쪽 거는 풍 뭐 이런 거네요. 사장님의 풍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혜민이 잘해요. 디바하고 하는 거 봤어. 이렇게 하고서 뭘 먹을까? 이랬다면 너 그거 똑같이 따라해봐. 할 수 있어. 뭘 먹을까? 아니 왜 그러냐 쟤는 걔는 진짜. 아 진짜 자기 이름 부르는 것 같아. 나한테 따시기는 이러면서 말해. 절대 못했어. 뿌리 와 따시기는 셌다. 그래서 저는 왼쪽 게 훨씬 어려운 것 같아. 따시기가 힘들었다. 엉덩이 뒤로 빼면서 하기. 아! 저 이거 알아요. 저 할 수 있어. 엉덩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서 누구누구는 나 싫다 나 싫다고 이렇게. 맞아 이거 웃음 안 듣지 않았어요? 왜요? 오바 꼬구매 아니 완전 똑같은데? 어! 믿었어. 그 다음에 호에 숙달된 조개의 솜씨 한번 보여주시죠. 호에 얘는 정말 미쳤구나. 저 호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호에 어렵죠. 호에 네. 아시죠? 호에 나에게 죽으면 살인. 뭐야 도대체 왜 살인이야? 이소. 자 이소는 도로미님이 한번 이효리. 이거 너무 잘하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타샤님이 두 번째 거 해야겠네요. 나에게 죽으면 살인이다. 완전히 미쳤구나. 진짜 네. 아 살인이다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더 힘들 것 같아. 아시죠? 손가락으로 입 가리고 웃기. 나 이거는 항상 하는데? 어 나도 맨날 이렇게 아 이렇게 하네. 근데 그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두 번째 거는 오른손 흑염룡은 유명하죠. 한번 간단하게 빨리 해보고.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귀엽잖아. 여기는 어떻게 더 귀엽게 해요? 내 오른팔에 흑염룡이니까. 저는 오른쪽이에요. 이게 훨씬 힘들지. 애송이들 키랑 빨리 갑시다. 이제부터는 힘들어. 네. 어렵다 어려워. 고맨으로 오니짱 힘들다. 흑염룡이 좀 많네요. 흑염룡이 더 힘든 걸로.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훨씬 힘든 것 같은데. 대시 많이 올라갈 것 같네요. 뿅. 어 이거는 공용할 수가 아, 있는 거잖아. 8강이구나 지금 벌써. 여기 이거는 오니짱 하고 부른 다음에 이거 뭐 얘기하다가 대헷 이거. 도레미야 연계 플레이 보여주세요. 오니짱. 넌 찐이다. 네, 진짜 찐이다. 여러분도 집에서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은 살고 싶지 않아질 거야. 대헷은. 뿅. 대헷과 호해. 대헷이 네. 훨씬 안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어이. 1등이야. 진짜 안 돼. 자, 결승전. 와, 세다. 내가 대헷은 했는데 얘는 어떻게 해도 안 돼. 그럼 이건 최종적으로 첫 번째 걸로 하겠습니다. 1등입니다. 안 돼. 진짜 안 돼. 말하면서 쉿 제스처 하기. 아, 1등 했습니다. 너무 세. 두 분 오늘 뭐 새로운 거 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아, 힘들었다. 저는 이제 갈 테니까 두 분이서 얘기하시다가 마무리를 하시죠. 오늘은 진짜 너무 힘들었다. 언니가 되게 힘든 방송이었는데. 도레미님은 어땠어요? 저는 오늘 재밌게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나와서 다행이었어요. 난 현실에서 할 수 있어. 하지마. 호호해. 아! 오늘 여기까지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즐거운 컨텐츠로 뵐게요. 안녕. 안녕. 시작.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